의견냈습니다. 네. 자, 첫번째고요. 안돼가 아니고 이래 얘기했어. 안돼라고 했어. 그죠? 안돼. 끝까지 적혀 안돼. 아예 아, 잘 게임했습니다. 그래, 그 5시가 좀 은근히 좀 했었잖아요. 저거가 5시하고 좀 치더라고. 자, 일단 저프태기 때문에 일단 질러 물량 받쳐줘야 되겠죠. 게이트 짓고 썼지. 예, 맞아요. 마지막에 그 우리 팀 3시가 차드라는 사람이었나? 이 사람이었어, 그죠? 저 사람이 멘트를 쳤지. 좋네요. 자, 일단 상대 저그 토스 7시 랜덤이네요. 7시 랜덤. 저저프네요. 저저프 저글링 요거 좀 찍힌 것 같죠. 지금 보면 7시는 저는 저구고요. 자, 저글링이 나오면 일단 질러서 무조건 미드라인 옆으로 땡겨놓으세요. 입구 쪽에 서 있다가 이제 저글링 무시하고 딱 지나가면은 질럿이 저글링을 쫓아당기는. 저글링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거든요. 당근! 까비. 11료. 자, 포토 완성될 때까지는 일단은 칠러시 조금 요 프로브를 좀 지켜줘야 되겠죠. 자, 포토 완성되면 밖으로 나가줘요. 자, 나가주고요. 테란 입구 쪽으로 한번 가보고요. 보통 이게 저글링을 뛰는 애들이 의도가 있거든요. 저글링 하면서 여기 테란 입구 쪽에 포토를 할 목적으로 보통 저글링 많이 띄워줍니다. 근데 없고요. 케첩 만들어주고요. 케첩 만들어주고요.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바로 1고. 자, 왜 1을 가냐. 헬프를 못 받는 토스기 때문입니다. 저글링은 이미 끝났고요. 자, 구석 한번 체크해주고요. 실러시 지금 마린 잡아보려고 다 꼴고 앉아있죠? 자, 이러면 즉사. 못 막습니다. 끝. 한시 끝났습니다. 자, 안으로 쭉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포털을 꼭 입구에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보정관념. 그런 걸 좀 약간 예비를 했습니다. 그냥 입구만 뚫리면 그럼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입구에 올인 때려놨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에 투자했던 요거를 갖다가 미리 지어놨으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솔직히 여기서 죽질 않죠. 적어도.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투적을 할 때는 무조건 그냥 포토 10개 지으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포토 10개, 성크 10개. 항상 얘기하잖아. 왜 종족 불리한데 포토 10개, 성크 10개를 안 하는 겁니까?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렇게 죽고 싶을 겁니까? 자, 포토 10개, 성큰 10개. 자, 이제 투저그가 남았기 때문에 오버로드 박멸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다만 저 투저그는 스타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일명 센스코 플레이죠. 자, 진짜 오버로드 R까지 찾아가지고 그냥 답답. 자, 이렇게 압박받아줍니다. 자, 성크 이렇게 많이 씻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버를 갖다가 입구에 세 마리만 해놓을 거예요. 세 마리. 자, 포토, 그리고 리버 데미지 업된 리버 세 마리면은 히드라가 아무리 많아도 뚫기가 어렵습니다. 자, 가스는 풀가스까지 갈 필요 없어요. 팔가스까지 갑니다. 팔가스. 아마 팔가스까지 가도 커세어만 하다 보면 가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정원 펌핑까지 조금 걸리죠. 시간이 3렉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다 보면요. 이렇게 좀 지금은 미달이 없지만 좀 지나다 보면 갑자기 돈이 쪼르륵 이렇게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공식까지 딱 뽑아줘. 붙이고 나서도 이게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줘야 되거든요, 애들이. 자, 그 업저버 준비까지 맞춰주고요. 자, 가스 팔가스. 자, 요 빌드가 근데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커세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팀이 어느 정도 지상은 조금 뽑아줘야 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물량이 좀 시원찮다 그러면 살짝 역정 그림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심시티다 이런 걸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내가 굳이 지금 물량을 안 해도 우리 팀이 얼추 좀 괜찮기 때문에 가주는 거고요. 자, 우리 팀은 이렇게 투레어 드랍이죠. 투레어 드랍. 자, 이제 커세어를 살짝 모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웹까지 개발을 좀 해주면 더 좋겠죠. 자, 미네랄이 아직 펌핑이 좀 안되고 있어요. 자, 데미지업이 되면 100에서 플러스 25 돼가지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셉니다. 안 터질 것도 터져요. 자, 이제 커세어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오버로드를 찾아 잡아줍니다. 전국적으로 좀 싸돌아댕겨줘야 됩니다. 바로 요 맛이죠. 자, 컨셉 갈 때 보이면 적 입장에서 되게 좀 짜증나요. 그냥 뭔가 짜증나. 그냥 하기 싫어집니다. 게임. 근데 한두 마리는 좀 괜찮은데 한 분의 이상 돌아댕기면서 오버로드 막 잡고 이러면은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빵러시 같은 걸 많이 하게 되죠. 빡쳐가지고. 와, 근데 지금 자원 펌핑이 너무 안 되는데, 지금? 자원 펌핑 너무 안 되는데. 자, 플리피콩! 자, 럴커에 뭔가 출조상 나는 그 소리가 들리네요. 자. 비오미. 자, 일단 벌써 저 약간 분노 게이지 살짝 올라오거든요. 이러면 자, 질러 요거는 인구 차지하니까 그냥 갖다 버립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드랍 같은 거 했다가 이제 들키면 끝나는 거예요. 자, 커서가 엄청 주력이기 때문에요. 자, 저그님 드랍 조심하시고요. 와, 근데 상대 팀 저그 너무 많이 컸는데? 괜찮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뭐 되겠죠, 뭐 어떻게든. 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죠. 자, 근데 보험을 좀 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리버 폭탄. 리버 폭탄을 조금 준비해주고요. 잘 못 알았네요. 잘 못 알았네요. 어! 개꿀! 아, 죽어도 어차피 금방 나오거든요, 커서는요. 때리지 마세요, 그 가수. 자, 그 웹도 한 마리 걸어주고요. 어, 자, 가스가 지금, 풀가스 가야 되겠는데요? 자, 스포어를 지금 말해놨네요. 아, 너무 현명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여기 뭔가 모여있는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 있네, 요 있네. 와, 근데 오버로드 넉넉하게 잘 뽑는다. 시원시원하네요. 시원시원하네. 자, 그리고 지금 저그 지금 상당히 많구요. 자, 잊을만 하면 오버로드 한 번씩 가서 잡아주고요. 그리고 오버로드가 한 부대씩 이렇게 만들다 보면 돈이 얼마입니까? 1200이잖아요. 부유하던 사람도 가난하게 된다고. 여보세요? 오버로드 어딨나요? 여보세요? 뭉쳐주는 자세 좋지 지금. 와사비라 다 보고 무차주의소 형님. 저런 식으로 커세어 무한 리필 해준다. 그리고 이제 커세어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조금 더 오브로드가 빨리 녹죠. 공업되고 이러면. 자, 그 와중에 일단 9시 쪽에 히드라 들어와가지고 지금 오브로드가 막히가지고 제대로 지금 생산도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요 있네, 요 있네요. 난리다 난리야 지금. 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지금 나가버렸구요. 자, 저한테 오죠? 왜냐, 빡치기 때문입니다. 세시토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걸 먹고. 오브로드 좀 더 뽑아야 될 거야. 또 들어가니까. 어! 요가 막 맞지 마인겨. 요가 막 맞지 마인겨. 좋습니다. 인구만 그냥 빨간불 지금 들어있는 거 지금 안 봐도 비디오고요. 자, 그러면서 커서가 또 나와 있죠. 자, 좀 기다려줍니다. 그냥 상대가 오버로드를 뽑을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친구 월급 들어오자마자, 야, 돈 좀 빌려줘. 딱 바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오버로드 나오자마자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자 또 좀 시간을 줍니다. 오버로드 뽑을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200의 해처리 지으시면 돼요. 해처리 하나의 인구 1이거든요. 해처리 200개 지으시면은 요 보통에서 벗어날 수 있죠. 자, 바로 또 오버로드 나오자마자 바로 또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또 시간을 좀 줍니다. 왜냐? 오버로드 또 뽑을 시간을 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걸리면 걸리든 걸리버. 자, 일단 걸어왔습니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버로드가요. 자, 빵집 좀 오픈하자마자 바로 뜨끈뜨끈한 빵을 갖다가 바로 구매하는 느낌이고요. 가버렸습니다. 자, 정신적인 데미지가 상당히 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불쌍해. 죄송해요. 그러게 친구들 나갈 때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안 나가니까 이게 대참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